BTS를 누가 안 좋아해? 당연히 좋아하지. 나 보고 싶어요. 아 맞다. 이 얘기 하고 싶었어. 비 오는 날에 저와 함께하는 드라이브. Let's go. 아 뭔가 되게 화창한 날 드라이브를 찍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비가 계속 와서 사람 마음까지 되게 울적하게 만드는 비였어요. 피해도 너무 많이 있고 막 이러니까 되게 원망스럽더라고. 나 원래 비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끼워주세요. 제가 앞으로 갈게요. 씨. 땡큐. 자, 하나만 더 갈게요. 갈게요. 운전의 기본은 양보. 밖에서와 함께하는 드라이브 시작해볼게요. 드라이브 하면서 약간의 Q&A를 할 거예요. Q&A. Q&A는 뭐야? 아이 뭐니? 아이 뭐니? 아 비가 또 딱 맞춰서 그쳐버리죠? 아 아주 좋죠. 첫 번째 질문. 이 운동 루틴 궁금해요. 운동 루틴은 제가 조만간 약간 다이어트 저만의 노하우, 약간의 식단, 그리고 운동, 루틴,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언니는 쿨톤이에요? 웜톤이에요? 저의 톤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저 그거라던데? 봄 나이트? 봄 원? 아무튼 봄이래요. 네. 끝까지 쿨이라고 우기는 저희 스태프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제가 웜인 것 같습니다. 봄 원? 이게 아니라고 많이들 하시면 받으러 갈게요. 언니 인스타 사진은 도대체 누가 찍어주는 건 왜 이렇게 예뻐요? 또 목소리 왜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예뻐요? 여행 사진을 되게 궁금해 하셨었는데 옛날에 여행을 엄마랑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진은 엄마입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처음엔 진짜 잘 못 찍었거든요? 노하우를 좀 알려줬어요. 길게 나오려면 화면에 정중앙에 얼굴을 놓고 찍어야지 되게 길어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듣자마자 아 이건 꿀팁이다 해가지고 엄마 무조건 얼굴을 가운데다 놔 이랬더니 모든 사진이 다 얼굴이 가운데에 있는 사이즈 상관없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사진들은 거의 한 90%가 우리 엄마가 찍어줬고요. 요즘 여행 못 가서 아쉬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 사실 조금 우울해져요. 그래서 새롭게 게임을 하나 시작해서 저 원래 게임 안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여행을 못 가는 대신 게임 안에서 온 나라를 누비고 있습니다. 너 유타가 어디서 하니? 유타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러다가 시를 하나 넘어가야지 유턴이 되는 거니까. 저는 요즘에는 게임이 언니의 근황인가요?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저 뭐 운동도 하고 나름 차기작도 좀 보고 있고요. 좋은 작품이 나타나면 전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해가 뜬다. 해 떴어요. 나 이거 찍는 줄 알고 어떻게 해가 떴지? 와 근데 지금 이거 뭐냐? 직사광선 아님? 아니 이거 괜찮은 거예요? 사실 해를 좋아해요. 해 속에서 막 수영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수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앞에 택시기사님이 뒤에 오늘 광복절이라서 태극기 달고 가시는데 부럽다. 나도 달 거야. 뭔가 되게 멋있는데? 제가 하도 막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차를 좀 일찍 산 편이에요. 그리고 데뷔도 일찍 했거든요. 데뷔를 일찍 하니까 저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저는 가족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되게 일찍 사고 운전도 잘 하고 다니고 그런 편이었어요. 내 평생에 드림카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꼭 사고 싶다.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죠. 그리고 산 차가 이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큰 목표고 되게 아 내가 과연 저 차를 가질 수 있을까? 했었는데 사게 된 날 너무 기분이 좋았죠. 아직까지도 저는 이 차가 제일 좋아요. 이 차가 지금 5년이 됐는데 아직 새 차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장난으로 그럴 거면 집 안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전시해놓으라고 이렇게 안 탈 거면 특히 제가 주차를 굉장히 잘하는데요 원샷 원킬이 됐을 때 그 짜릿함 말도 못하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어렸을 땐 진짜 겁이 없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겁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별로 위험하지 않은 순간에도 잠깐 나 다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몸을 엄청 사려가지고 요즘 때가 때이니만큼 안전하게 여러분들과 드라이브 데이트를 하고자 드라이브 트루라고 하죠 뭐라고 하냐? 드라이브 트루? 스루? 스루? 드라이브 스루를 왔는데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이상해 왜 이상하지? 드라이브 스루? 맞아? 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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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번데기 드루를 통해서 커피를 마실 거예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봐 와 근데 이거 진짜 인기 많다 뒤에 엄청 차가 많아요 이 드라이브 스루가 진짜 인기 많나봐 친구야 나 마스크 좀 여기 안에 있거든 앞에 딱 가자마자 문 내리기 전에 팍 써야 돼 드라이브 할 때 즐겨 듣는 노래 뭐예요? 이것도 자주 들어요 되게 많이 바뀌는데 오늘은 좀 기분이 좋은 날이니까 이렇게 듣고 최근에 그것도 많이 들었어 싹쓸이 재석 오빠 거 둘이 좋아도 웃겼어 나 봄날 좋아해 BTS를 누가 안 좋아해 당연히 좋아하지 나 보고 싶어요 아 맞다 이 얘기 하고 싶었어 코로나 끝나면 바로 마이데이를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잖아 근데 이러면서 내가 느낀 거는 할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최대한 고마움도 표현하고 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끼면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 근데 갑자기 반말을 언제 미안해요 죄송해요 2년째 죄송해요 존댓 말할게요 노랑이씨가 갑자기 반말했잖아 저기 버거킹 드라이브 뚜루 있는데 버거왕 드라이브 요새 저게 최고인 것 같다 저요?